1960년대 이후 팽창한 교회와 더불어 성장한 교회 학교의 전문 교육의 요청으로 교육전도사라는 직책이 생겨났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육전도사는 영아부나 유치부 또는 유년부를 담당한 여성 전도사를 제외하고는 신학대학이나 신학대학원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학대학이나 신학원 교과 과정 가운데 학생들이 교육전도사 직무를 담당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학자금 및 생활비 조달과 교육의 실천 및 미래의 목회 실습이라는 목적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직책이 요구하는 기능과 실제로 수행하는 데는 필연적으로 괴리가 발생합니다. 직책은 목회자 대신 교회 교육을 거의 전적으로 담당하는 이른바 교육 전도사이면서도 학부에서나 심지어 신대원에서도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이 대부분입니다. 한국 대부분의 신학대학원 교과 과정에도 기독교 교육에 관계된 과목은 거의 개설이 안 된 상태입니다. 많은 신학원의 교과 과정은 설교와 목회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육자 양성을 목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그 안에서 그리 큰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교육과 교육전도사의 위치에 대하여 극도로 애매한 견해와 태도가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전도사 자신은 교회와의 관계나 학교 교과 과정 사이의 관계에서 자기 입장이 어디에 처해 있는지 찾기 어렵습니다. 교회는 또 교육전도사가 완전한 교육자로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교육전도사직이 대부분 부분 고용입니다. 즉 파트타임이란 얘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전도사직을 교육자도 아니고 평신도도 아닌 모호한 위치에 있게 합니다. 따라서 교회 행정조직 도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교육전도사직이 교육부장 밑에 위치해 있거나 아예 위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부분 고용 문제는 교회 교육의 지속성, 연계성, 종합성을 불가능하게 하여 그저 주일에만 잠시 일보고 가는 중요치 않은 지위나 역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 교회의 교회 교육을 담당해온 교육전도사직에 대하여 교단 차원에서 아무런 법제화가 다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개교회에서는 교육전도사직에 대하여 아무것도 결정할 만한 능력이 없고 단지 여태껏 그래왔던 대로의 관행적 전통을 답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학원은 장차 목회자가 될 사람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베풀어야 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방면에 걸쳐서 불분명한 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육 목회 개념의 근거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교육전도사를 중심으로 본 교회 교육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미 90년 전부터 미국에서는 교육 목회자 Direct of Christian Education 이라는 교역자 직책의 기능 분화와 전문화의 바탕을 두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 당시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급격한 경제적 환경 변화는 풍요, 대공황, 인플레, 경기 침체 등과 상업화에 따르는 많은 농민들의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부산물로 청소년 비행 및 도덕의 타락이 늘어났고 제1, 2차 세계대전이 가져다준 이데올로기의 변화는 신학의 다양한 방법론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교육 철학도 과학적인 사고와 방법론에 관심을 둔 경험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기독교 교육 분야에서도 당시 사회, 문화, 종교 문제에다가 과학적인 기독교 교육 분야에서도 당시 사회, 문화, 종교 문제에다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제, 사회, 철학, 신학적 상황은 탁월한 성경 연구에 희망을 걸었으며 전문적인 교회 교육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1906년 최초의 교육 목회자를 탄생시켰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다양한 경제, 사회, 신학, 교육 철학적 변화에 대응할 만한 교육 목회자가 절실합니다. 문제는 서구형 모델인 새로운 교육 목회자 직책을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에 있습니다. 새로 신설해야 될 직책으로 보는가, 아니면 기존 교회의 교육 기능을 담당하고 있던 교육 전도사나
교육 목회의 기능을 수행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 조직으로서 교육 목회자직을 수용하는 데는 교회 교육의 목표 정립에 따른 교육 목회자의 역할 규정 및 경제적 지위 보장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진 서구 모델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공동 목회, 팀 미니스트리의 틀 안에서 이 직책을 수용할 때 직책 사이의 갈등, 즉 담임 목사와 교육 목사 이런 갈등이 거의 없어질 것이며 교육 목회의 기능적 분화와 전문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 목회의 틀 안에서 이 직책의 기능이 정립될 때 교육 목회자직은 현재 틀이 정립된 교육 전도사의 직책과 기능에서 보다 확장되고 발전된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경제적 지위에서도 부분 고용에서 완전 고용으로 정립될 것입니다. 각 교회에서 교육 목회를 책임있게 담당할 교육 목회자의 제도적 장치를 총회 차원에서 수립해야 합니다. 교육 목회자로서 사역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장과 감독, 훈련이 총회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목회와 교육으로 이원화된 현재 교회 교육체제의 탈피를 위해 교육 목회의 차원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교과 과정이 총회 차원뿐 아니라 나아가서 초교파적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마치 종교개혁 시대의 신앙교육서와 같은 현 시대에 맞는 다양성을 띈 자료를 모든 계층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교과과정 개발의 방향은 종래의 주일학교용 교재, 본과 개발에 역점을 둔 협의의 교육과정 이해에서 벗어나 교회를 하나의 교육 공동체로 보고 교회의 교육 목회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도 이제 보다 근원적인 교회의 교육 체계로부터 문제 삼아서 교과과정 개발을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교육 목회의 현실화를 위해 반드시 먼저 해결하여야 할 과제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환경은 교육 목회라는 새롭고 거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를 응전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 발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교육 목회를 위해서 교육 목사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의 과정 속에 어느 정도의 절충과 새로운 시도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가련동의 세광교회는 전 교육부서가 교육전도사에게 지도를 맡기고 교육목사가 따로 전체를 총괄하면서도 전임목사에게 교육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목사는 역시 청년부, 대학부를 함께 맡아서 고등부와 청년부의 연속성을 충실하게 하고 주간에는 학생을 신방하기 위해 학교와 직장 또는 학부모를 만나는 가정으로 찾아가서 학생에 대한 총체적인 지도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전도사에게 맡겨진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교육정책의 입안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교육은 담임 목회자의 교육 철학에 따라 제약을 받기는 하지만 현장에서의 책임은 교육전도사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름대로 교육 철학과 교육 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힘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부장과 협력하여 교사를 전문가로 훈련시키고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교육전도사는 떠날 사람이고 부장은 남을 사람이라는 사실과 함께 인생에 있어서 경륜은 귀중한 재산임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장을 우대하고 함께 상의하면서 일을 처리할 때 교사 관리는 부장이, 교사 훈련은 교육전도사가 역할 분담을 하되 엄격한 선을 긋는 일을 피하도록 합니다. 교육은 교사 목회임을 명심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임원들을 지도하여 총무 교사와 함께 학생회를 이끌어갑니다. 중고등부는 자치활동의 영역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자율권을 존중하되 그러한 활동 역시 교육의 한 부분임을 생각하여 임역원들이 신앙적 자세에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큰 규모를 생각한다면 총무 교사나 학생회 또는 면례회를 전담하는 지도교사를 세워서 임여금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그들을 이해하고 생활을 지도하며 학생회의 전반적인 자치활동을 이끌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진행을 위해 성가대와 교사회의 협조를 얻어 원만하고 영감 있는 예배를 이끌도록 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역자는 온전하고 바른 예배, 그러면서도 감동이 있는 헌신의 예배를 이끌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예배 때 찬송을 부르지 않으며
기도 시간에 아멘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사역의 상당한 비중을 설교에 두고서 영감 있는 설교를 통하여 학생들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일을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설교의 예술가가 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설교를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